안녕하세요, 비로입니다. 레데리2 실험노트 두 번째 바로 시작해볼게요. 꿀팁 하나 먼저 던지고 갑니다. 가죽 벗길 때 꿀팁인데요, 보통 가죽을 벗기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되면서 한 10초 정도 잡아먹거든요. 근데 이 애니메이션을 생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제보해 주신 것이기도 하고 저도 이거 알고 있었는데 굳이 의식하면서 쓰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냥 쓰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사냥을 해주고 최대한 시체 가까이 말을 주차합니다. 한 이 정도?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이거보다 멀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죽을 벗겨줍시다. 그럼 이렇게 배만 쓱쓱 자르고 애니메이션이 생략이 됩니다. 간단하죠? 곰도 한 마리 잡아주고요, 한 이만큼? 거의 밟다시피 주차한 다음에 가죽을 벗기면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생략이 됩니다. 잘 활용하면 정말 좋아요. 가죽을 모으다 보니까 고기도 많이 모여가지고 한 가지 실험을 해볼게요. 보통 레데리에서는 과체중이 좋거든요. 지금 저체중 상태인데 기력 소모율은 올라가고 받는 피해량이 증가하는데, 과체중이 되면 반대로 된다고 보면 돼요. 기력보다는 체력이 덜 깎이는 게 좋죠,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큰 고기 99개, 사슴고기 99개 이렇게 있는데, 한 번에 많이 처먹처먹하면 저처럼 살이 금방 찌는지 실험해볼게요. 먼저 큰 고기 99개부터 처먹합니다. 다 먹었네요. 변화가 있나 한번 볼게요. 뭐야? 아니 그대로인데? 아, 원래 많이 먹고 잠을 자야 살이 찌죠. 잠을 좀 잘게요. 아니 뭐지? 20분 동안 고기 맞춰 먹었는데? 황제 다이어트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었나? 사슴고기 99개 먹방 바로 가볼게요. 사슴고기도 다 먹었고 바로 취침할게요. 아니 뭐지 진짜? 왜 살이 안 쪄? 고기를 거의 200개나 쳐먹었는데? 결론, 고기 폭식은 의미 없다. 오케이, 확인. 아니 근데 좀 아쉬운데, 이거 스낵으로 한 번 더 해볼게요. 비스킷, 초콜릿, 롤빵, 크래커, 사탕 전부 다 99개씩 사고 저체중 상태에서 99개씩 먹으면서 실험해볼게요. 먼저 비스킷부터 시작하죠. 아 그래도 간식은 빨리 먹어서 좋다. 이번에도 잠을 좀 자고 확인해볼게요. 와 역시 스낵인가? 고기보다 스낵이네. 바로 롤빵 99개 들어갑니다. 잠 자는 건 생략할게요. 먹고 바로 잘 거라서. 아니 빵이 원래 살이 많이 찌지 않나? 한 번에 많이 먹는 건 의미가 없나 보다. 아니 그래도 술은 좀 다르지 않을까? 술을 필름 끊길 때까지 먹어볼게요. 와 조연아 너... 어? 나 지금 어디고? 아니 왜 감방에 있는 건데? 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아 내가 현상금이 좀 있었는데 현상금 사놓고 입마들이 쳐놓나 보네. 와 진짜 이거 상상도 못했다. 저체중에서 시작을 한 건데 효과가 있네요. 더 빨아 봅시다. 그래 이렇게 뻗었다가 일어나야 정상인데, 지금 잘 보면 기력 소모율이 0.75%가 올랐거든요? 술에 한번 뻗을 때마다 0.75%씩 오르나 보다. 저게 5% 정도 넘어가면 과체중이 될 거예요. 한 번만 더 필름 끊기면 되겠다. 이번엔 과체중 느낌이 온다. 와 진짜 고기 스낵 다 필요 없고 술이 최고네. 역시 내가 괜히 맥주 때문에 살이 찐 게 아니었어. 결론, 살 찌는 데는 술이 제일 빠르다. 현실이든 게임이든. 오케이 확인. 실제로 게임 플레이할 때 체중 관리하는 팁 알려드릴게요. 고기를 양념해서 먹으면 칼로리가 제일 높거든요. 양념은 박하, 오레가노, 백리향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큰 고기, 소고기, 사슴고기 이런 것들은 양념을 해서 먹으면 강장제처럼 능력치 효과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캠프 칠 때마다 박하 양념, 오레가노 양념, 백리향 양념해서 먹으면 이렇게 풀버프를 받을 수 있고, 술도 한 잔씩 해주고 안주 빼먹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세 가지 양념으로 고기 먹어주고 잠을 꼭 자야 돼요. 잠을 안 자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해서 강장제 효과가 끝나면 다시 캠프 치고 먹어서 효과 유지해주고 다시 잠자고 이렇게 반복해주면 금방 살 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자주 안 먹이면 이렇게 영양실조가 걸려서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항상 말 타기 전에 빗질해주고 쓰다듬어주고 하자마자 간식 먹여주고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 친밀도도 올리고 허기도 채워주고 말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실험노트 1편에서 독에 중독해서 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얼어 죽는 건 가능할까 해서 와봤는데 굉장히 추운 상태죠? 기본 상태의 소모율이 중독이랑 비슷하네. 추위에 계속 떨어 보겠습니다. 지금 많이 아픈 상태예요. 아이고 춥다 추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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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도 고파. 아이고 아 불쌍하노. 더 이상 못 보겠다 이거. 네, 얼어 죽지도 않는다. 오케이 하긴. 현상금 사냥꾼이 범죄자를 이송하고 있어요. 저 범죄자를 뺏어서 보안관한테 데려다 주면 제가 대신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먼저 사냥꾼들 처리해주고 제 말에다가 옮깁시다. 아니 니 범죄자라며. 보안관한테 데려가라고 그러지 마. 현상금 사냥꾼들이 니를 왜 잡았겠노. 돈은 얼마 안 돼도 돈은 되잖아. 얼마 주는지 한번 볼까? 씨, 건 찌르는 거 보소. 보안관이 속겠냐 임마. 아니 $9.57? 보안관 양 뭐 우리 얘기 좀 할까? 아 그럴까? 아 그래도 너무 적은데. 안녕히 계세요. 찾아봐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상금을 챙길 수 있는 경우가 더 있나 없나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 캠프에서 한 명 잡아가 볼게요. 세 명만 처리해주고 빠쇠! 넌 나랑 같이 좀 가자. 보안관 양반, 얘가 나한테 먼저 총 쏴가지고 내가 데려왔거든? 여기 넣으면 되나? 아니 내가 납치한 게 아니고 얘가 날 먼저 쐈다니까? 여기 내려놓을게 그럼? 나 간다 빠이. 뭔데? 나한테 왜 그래? 아니 범죄자 데려왔잖아. 어 뭐야 죽었나? 야 숨 쉬어 숨! 야 니가 갑자기 왜 죽어? 아니 내가 뭐 했다고 죽냐 갑자기. 잘못했어 한번 봐줘. 아이 진짜 개같은거. 아, 어? 살인사건이다. 너네 잘 걸렸다 머프리 새끼들. 살인은 빼박이지. 이거 100% 성공이 아니네 젠장. 아 얘가 사람 죽이는거 봤대도. 와 착한이 하기 어렵노 이거. 어 뭐야? 야 너 뭐야. 죄수복 잘 걸렸다 너. 야 이렇게 하늘이 육수각을 안 도와주시네. 아씨 진짜 개같은거. 이게 왜 안돼? 오 이거 그거다. 얘들 범죄자 수송마차 털고 있네. 안녕 친구야 성공한 줄 알았지. 풀어주는 척 하다가 내려오면 잡도록 하죠. 누가 니 오드리스 걸은거 모르냐? 이거 안되면 진짜 내 다시는 착한 짓 하나봐라. 어? 와씨 이건 되네. 그래 이것이 이게 정상이지. 야 착한 일 성공. 얼마 주는지 한번 볼까? 5.9달러 장난하나 지금. 그래 장난을 받아주지. 장난칠 수도 있지 그래. 이번 영상 여기까지. 아 멘트 치잖아 얘들아. 너네 내 멘트 끊었으니까 보안관한테 좀 가자. 보안관이 보낸 현상금 사냥꾼을 다시 보안관한테 돌려준다? 근데 이건 빼박 내가 잡혀갈 것 같은데. 응? 어? 반응이 없네? 뭐지? 아니 이건 납치랑 다를 바 없는데. 이상하네. 어? 이 돈 뭐야? 아 내 거 미리 준비해놨구나. 와 센스쟁이네 이 보안관. 어 뭐야? 내 거 아니었어? 그런 거였어? 아하! 결론 레데리에서 착한 일은 부질없다. 오케이 확인.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것 좀 실험해봐라 하는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아 진짜 얘는 근데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 뭐 재밌는 짓 좀 하고 싶던데. 야 좀 막 낚아봐라 좀 빨리. 아 잘못 눌렀다. 아 야 잠깐만. 야 자 내려 임마 이제. 니 몸값 좀 나가던데. 야 이거 보안관이 좋아하겠네. 야 보안관 내가 지금 좀 비싼 거 가져왔는데. 어 뭐야. 아니 왜 갑자기 아씨 갑자기 왜 캐스트가 시작되냐.
Maybe this is all.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